자, 오늘의 마지막은 요겁니다. 학습 부진반 수업의 실제. 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잖아요. 근데 쉽게 답이 안 나와. 그래서 제가, 근데 저는 특이하게 영어과 수준별 수업할 때 초창기부터 하반을 제가 맡았어요. 왜냐하면 하반에 꾸러기들 들어가 있지. 정서행동 고위험군에 또 복지 대상 아이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반은 저는 C반인데 케어와 큐어가 필요한 반이다.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맡아서 그때부터 이것도 공부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잔머리 돌리는 귀신이야 얘들이.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. 근데 좋긴 좋은 게 학년 말에 애들이 자꾸 전학을 가서 수업 숫자가 적은 거 있어. 근데 무기력함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어제 홍대 사대에서 특강했던 거를 제가 영상으로 50분, 40분짜리 올려놓으면 그 틀어놓고 연습받을 때도 우리 그러잖아. 틀어놓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잖아. 그거 안 보셔. 그래서 제가 1분짜리, 2분짜리 이렇게 나눴어요.